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 안에 삶에 대한 다른 이해와 안목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깊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고뇌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4절을 새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근심으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정서가 느껴지시나요?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체포되어 모함을 당하고 로마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알기에 고뇌와 고통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 계속 언급했어도 죽음을 마주할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괴로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음으로 근심과 고뇌가 극심했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함께 온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심한 근심 속에 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 쉬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이번에는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근심하는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괴로워하던 예수님은 마주할 시간을 피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책임의 잔을 벗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벗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깨어 기도하기를 강권했지만 제자들은 끝내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겟세마네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다지 긴급하지 않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제자들에게 와닿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기도 요청은 제자들이 바라는 미래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직전에 앞두고 극심한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느끼는 근심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근심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전혀 다르게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진심 어린 근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근심 속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서각에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